혼자 올라 그러는데 기어이 따라붙더라고. 정황이 이렇게까지 똑같은 사람은 없었잖아. 빵집도 기억하고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도 갖고 효자동도 그렇고. 예. 너 언니 바람 넣지 마. 언니 안 할 수도 있어. 알아. 누구보다 잘 알아. 아, 내가 왜 이렇게 더 떨리냐. 너 언니 바람 넣지 마. 안 넣어. 중국한 큰오빠랑 똑같아 얼굴이. 바람 넣지 말라니까. 아, 진짜 비슷하니까 그렇지. 어, 오셨습니까? 아, 네. 오시기 전에 대충 얘기 나눠봤는데요. 이 정황만 보면 많이 비슷하긴 하네요. 또 기억나는 건 없고요. 저 이거 어? 그남이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? 나 세상에. 아, 뭐 비슷한 옷일 수도 있으니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 짓지 마시고요.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자, 그럼 들어가셔서 샘플 채취 협조해 주시고요. 네. 네.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고요. 지금은 핸드폰 부품 만드는 작은 회사에 다닙니다. 착실하네. 그러게, 잘 컸네. 아무튼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결과가 맞는다면야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기쁘겠지만 나도 이런 쪽으로는 상처가 많아서요. 그럼요. 이해합니다. 연락할 일 있으면 최 경장님 통하기로 하고요. 언니, 밥이라도 먹고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나중에 괜찮죠? 네. 30년 기다렸는데 한 달 더 못 기다릴까요? 언니 배정하게 왜 그래? 밥은 모르는 사람이랑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12, 3년 전에 그때도 틀림없다 해서 언니 그 집 가족이랑 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결국 아닌 걸로 나와서 싸고 들어놓던 거 기억 안 나? 형부가 그때 폭발해서 다시 귀남이 찾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랬잖아. 가자. 어디로? 노래 교실 있는 날이잖아. 가야지. 아, 그 정신에 노래가 되겠어? 어? 진짜 중국 큰 오빠랑 많이 닮았던데. 그것은 우리의